이게 젤바의 원더. 원더를 작동시키기에는 아직 의지가 모자르다는 건가? 그렇다는 건 역시 또 다른 의지를 가진 강자를 만나게 해준다는 의미였나? 누구냐? 이곳까지 힘들게 온 보람이 있군. 그렇군. 그 녀석들이 말한 아라드에서 올라온 격투가는 내가 아니라 그쪽을 말한 거였나? 당신은? 아라드에서부터 수많은 적들을 꺾으며 이곳까지 올라왔지만 이렇게 거대한 의지의 기운은 처음이군. 너와 겨룰 생각에 몸이 떨릴 지경이야. 어째서? 응? 어째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깨부순 거죠? 내가 부쉈던 도장의 수련생이었나?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본 얼굴 같기도 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건가요? 당신 때문에 사부님도 함께 수학했던 동료들도 모두 떠나고 말았는데. 글쎄, 나는 수련을 위해 정진했던 것일 뿐. 좀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걸로 봐선 아마 주변 지역을 지켜준다면서 재물을 모으던 부패한 도장 중에 하나였겠지. 그런... 격투가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로지 모두의 크기. 스스로의 강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게 당신이 추구하는 무의 크기인가요? 물론 더 강한 자가 상대를 꺾고 순수한 강함만이 승패를 가른다. 이곳에 오기까지 수많은 상대들을 꺾고 그들의 의지를 흡수한 당신이라면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내 생각은 달라요. 진정한 무도의 크기는 남을 꺾어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쉽군. 간만에 나와 같은 부류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답지 않게 말이 많았군. 남은 이야기는 대련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지.
어째서 당신 같은 이에게. 격투기의 본질은 자기 수련과 상대를 꺾고 순수하게 강함을 추구하는 마음. 그 외의 모든 것은 불필요하고 무른 마음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충분히 좋은 대련이었다. 적어도 원더는 내 말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군.